욥기 3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붙드는도다.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에 쉼이 없도다. 내 질병의 위력으로 인하여 내 의복이 바뀌어졌으니 그것이 마침내 내 옷깃처럼 나를 묶는도다.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재갈이 되었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도 나를 유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하신 손으로 친히 나를 반대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바람에 들어 얹으셔서 그 위에 타고 가게 하시며 나의 재산을 해체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집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을 내가 알매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마귀에게 이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 전에 참 욥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이 말들이 성경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읽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될 때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이 욥처럼 회개할 그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 욥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 본문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소망 없이 부르짖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아버지께 잠시 버림받고 버림받을 우리 대신에 버림받고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환난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환난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서 욥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나오죠. 이 욥기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성경에 계속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가 이것을 알아야죠.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 주님의 고통받는 장면이 이렇게 한절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시편 66편에 보면 또 나옵니다. 시편 66편 11절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로 이끄시어
우리의 허리에 고통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대환란 때 이렇게 유대인들을 또 핍박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그러한 죄인들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55편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이 영원토록 부르짖을 말씀의 일부가 되겠죠. 자,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참 모든 고난들이 그 위에 쏟아졌다.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그의 관절에 고통이 엄청나다. 요즘도 관절염 환자가 많죠. 관절이 너무 아프면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러죠. 관절을 그냥 칼로 찌르듯이 아플 때 사람들은 차라리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고통. 요즘에 진통제가 있어서 그렇죠. 진통제가 없었던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다 외치죠. 또 18절에 보면은 질병의 위력으로 의복이 바뀌었다. 옷이 바뀌었다. 완전히 뭐 이제 그 모든 헌데 딱쟁이 이런 것들이 그의 옷이 되었지요. 흐르는 피고름이 그의 옷이 되었지요. 또 근육에 힘이 없다. 11절에 나오죠. 근육에 힘이 없다. 이게 뭐죠? 근육이 힘이 없다는 것은 근육이 계속 경련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은 눈 밑에가 좀 파르르 떨리고 말이죠. 그래도 그냥 그걸 못 찾는데 근육 전체가 막 떨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콜레라에 걸리면 그렇다고 그래요. 콜레라에 걸리면요. 그러다가 죽지요 나중에. 결국은 그의 옷은 수치로 바뀐 거죠. 옛날에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온 옷은 모든 수치로 바뀌었다. 우리 시편 109편 19절 보겠습니다. 이 다윗도 욕같은 고통을 받았어요. 109편 19절 보겠습니다.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자비는 선하오니 나를 구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내가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졌으며 메뚜기같이 솟구쳤다가 떨어졌나이다.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하여 약하며 내 육체는 기름기가 부족하나이다. 내가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부르짖는 소리도 되고 다윗이 부르짖는 소리도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외침을 미리 여기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은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욥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유념치 않습니다. 20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도 나를 유념치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도 유념치 않았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참 태양의 빛을 바라지 못하게 해서 깜깜하게 만들었죠. 아버지도 보기 싫었던 거죠. 세상에 자기 자식이 고문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시드기야 왕은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요,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눈이 뽑혔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죠?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 심지어는 아,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거기 선지자들 종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 요즘 똑같죠. 그렇게 얘기해요. 유념치 않습니다. 옛날 가인이 범죄하고 부르짖었을 때 유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못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 다섯 개 간증을 보냈어요. 내가 계속 전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한테 오더니 그 간증을 다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 간증을 듣기를 원했는데 참 잘 들었다고. 참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거기 간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거기 있듯이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던 거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가톨릭에 다닌 친구가 아, 우리는 미사를 드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다 죽은 것 같냐고. 그래서 자기가 신부한테 아, 좀 즐겁게 드릴 수 없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예배는 즐겁게 드리는 거야. 즐겁게 드리는 거지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참 좋은 시간을 어제 또 저녁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욥이 부르짖는 소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 넘어가서 부르짖는 소리인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거기에 그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난에 넘어가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어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으나 빛으로는 데려오지 아니하셨도다. 참으로 그가 나를 치려고 돌이키시고 나를 치려고 종일 그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비슷하지 않아요? 욥이 고백한 것 같이. 그가 나의 살과 가죽을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그가 나를 치러 일어나서 쓴맛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싸셨도다. 그가 나를 늙어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두셨도다. 그가 내 둘레의 울타리를 둘러 나로 나갈 수 없게 하셨으며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또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나의
기도를 닫으셨도다. 그가 다듬어진 돌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작은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나에게 숨어 기다리는 곰 같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도다. 그가 나의 길들을 어긋나게 하셨으며 나를 산산히 찢으시고 나를 황량하게 하셨도다. 그가 활을 당기고 나를 화살의 표적으로 세우셨도다. 그가 화살통의 화살들을 나의 콩팥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가 나를 쓰라림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가 조약돌들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말씀 보세요. 이거 보면 욥이 한 말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욥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주님을 거역한 그런 그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받을 고통의 소리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묘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도 어떤 친구가 한국서 왔길래 예수 믿냐 그랬더니 교회는 다닌데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다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 평생 다니면 소용없다. 그런 전도를 또 했죠. 참 그러니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또 예레미야 5장 보세요.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만 보면요.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가뭄으로 인하여 화덕처럼 새까만 나이다. 무수한 그러니까 환란 때 되면은 가뭄이 오죠. 기근이 오죠. 그래가지고 까맣게 된다. 참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고난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우리가 미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스 포 지저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해서 세운 그러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죠. 자, 그러므로 그렇게 볼 때 이 성경을 알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넘어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죠.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자, 24절 보니까 본문 24절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뻗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성경이 한 9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꿔놨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후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또 미스터 굿이라는 사람은 그 파멸 속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또 에이티 로버트슨이라는 사람 또 림세이 마이클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바로 캐톨릭이 바꾼 성경이에요. 미국에 1884년에 개혁성경, 한국 개혁성경의 원문인 그 영어 개혁성경이 1884년 것이 캐톨릭에서 최초로 개정한 것이고,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의 최초로 성경을 바꾼 성경, 그때부터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됐고,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각주에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말이죠, 그의 파멸 속에서 손을 뻗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났어요. 또 그 다음에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가라앉는 사람이 그의 재앙 가운데서 자신의 손을 뻗치며 소리치겠느냐 이렇게 바꿔놨어요. 말도 안 되죠. 또 여호와의 증인 성경 신세계 역본에 보게 되면은 파멸의 무더기에 아무도 자신의 손을 뻗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을 뻗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신의 손을 뻗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헬레어 70인형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지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손을 얹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 이거는 고어다, 고어다 그래가지고 바꾼다 그래요. 사실 진짜 원래 고어 1611년에 그때 쓴 고어는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25번에 걸쳐서 지금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다 고쳐놨어요. 그런데도 또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유라는 말을 다우 그래놨어요. 다우. 또 유어 그걸 다이로 해놨어요. 당신의 것 yours 그럴 땐 다인으로 해놨죠. 이런 것 외에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에는 S가 붙는데 그걸 ETH로 해놨어요. 그래서 says 안 그러고 saith 그랬어요. Says the Lord. 이런 것만 알면은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NIV를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아, 고어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보면. 우리도 안 어려운데 뭐 애들이 어려울 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NIV를 보는 거예요. 그 레스베안이 번역한 비벌리라는 여자 목사 레스베안이 번역한 그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아, 고어를 현대로 바꿨다. 새로 나왔다. 심지어는 뉴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그래가지고 성경 하나만 번역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요. 한 1,000만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한 권씩 사보세요. 돈이 얼만가, 동그라미가 얼만가 계산해보세요. 한 5만 원 그러면은 거기다 1,000만 원 곱해보세요. 동그라미가 얼만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대한성서 공회에서 이단, 이단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단이 됩니까?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다 이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찬송가를 자꾸 바꿉니까? 찬송가 한 권씩 사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미국에 말이죠.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 한번 바꾸면은 그 이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벌어지는 거죠. 여기 24절은 무덤에 묻힌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다.
사람들에게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서 무덤에까지는 뻗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죠.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보고요, 아, 죽은 자는 잠을 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백보자 심판대 이런 걸 또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면은 지상의 삶을 멈추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지구에서 사는 삶을 멈추게 된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대는 다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안 오시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계속 안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 1914년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똑같아요. 지금 그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예, 자꾸 바뀌어요. 결국 이단들은요, 자꾸 교리를 바꿔요. 뭐가 안 되죠? 바꿔요. 안 시켜도 보면 자꾸 바꿔요. 예,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 죽어가는 죄인이 자신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의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죽기 전에, 호흡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불러야 되죠. 자,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입에 가깝다 그랬어요. 입만 벌리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얼마나 구원받기 쉽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호흡이 끝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렵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된 거다.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못 와요. 교회 와도, 아, 나는 절대 안 되겠구나. 절대 안 되겠구나. 아, 여기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조폭 출신 그 청년이 그러잖아요. 아, 교회에 보니까 다들 착한 사람 마음이 있어서 당황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도 착한 사람이 됐다고 이제 웃으면서 고백하더라고. 인상 쓰고 다닌 청년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운전하면서 운전기사로 신나게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미소천사로 변했다고 그러잖아. 사람을 협박하던 사람이 말이지.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이걸 책망해야 돼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가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다. 미국 사람들 I'm alright. 그런데 당신은 의로울 수 없다. 당신이 의롭다는 것은 주님을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고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당신이 하느냐.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꽉 차 있으면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그때마다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씀을 계속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기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과 예레미야에 가서 또 아버지 전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버지 욥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고백이요 다윗과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대환란에 넘어가서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이요 또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고 그런 곳에 영원토록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소리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하셔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기록해서 주셨건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다가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아버지 안에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겠지만 너무나 소수가 구원받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저들에게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를 할 때 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 이 하루가 영원히 하늘날에 기록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요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요 한 달이 쌓여서 1년이요 1년이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100년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루의 일을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지혜로운 자의 말로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